안녕하세요. 노래하는 카센터입니다. 지금 이 작업은 2017년식 그랜드 스타렉스 발전기에서 충전이 안 나와서 지금 점검하고 있는 과정인데요. 발전기를 먼저 교환하기보다는 일단은 플러스 원선하고 발전기에서 계기판으로 나가는 전선 요게 지금 점검한 결과 제가 손으로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잘 보일지는 모르겠네요. 지금 요쪽 부위가 제가 조그만 드라이브 가지고 만지는 곳이 여기가 지금 거의 단선이 됐어요. 단선이 끊어졌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일단은 여기는 작업하기가 좀 힘들어서 납땜으로 먼저 했고요. 요 위에 부위 제가 납땜으로 일단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보시면 일단은 인두로 가지고 제가 좀 납은 좀 입혀놨습니다. 열을 인두로 해서 열을 가해서 납을 묻힌 다음에 두 개를 이렇게 연결해야 되겠죠. 이렇게 연결하고 발전기에서 시동을 지금 엔진 시동을 안 걸었을 시에는 한 12 한 7, 8에서 13 정도 볼트가 나와야 되고요. 그다음에 시동을 걸었을 때는 14.5볼트까지 나와야지 이제 발전기에서 충전이 돼서 배터리로 저장을 하는 그런 이제 그 기능을 하는 게이 발전기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납땜을 해서 꺼내진 배선 부위 절연 테이프로 테이핑을 할 거예요. 테이핑을 하고 다시 제가 시동 안건 상태하고 시동 건 상태하고 테스터 기계로 제가 사진을 찍어서 한번 올려드릴게요. 자, 이렇게 보시면 배터리 전압 테스터기로 시동을 안 껐을 때 고유 전압이 12.35 이렇게 보이시죠? 그럼 시동 걸었을 때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배터리가 지금 방전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킬로 온하니까 숫자가 아마 12.35에서 11. 몇 볼트까지 내려갔을 거예요. 제가 차 안에 있어서 그건 정확히 못 봤는데요. 다시 요거는 시동 걸고 다시 올려보겠습니다. 자, 그럼 다시 배터리가 방전이 되어 있는 상태라서 다른 배터리, 충전되어 있는 배터리 플러스 자, 집게로 제가 마이너스 자, 이렇게 점프를 대고 시동을 한번 걸어 보겠습니다. 지금 시동이 안 걸리죠? 자, 보시면 발전기에서 나오는 12볼트짜리
대선 끊어진 게 맞네요. 지금 그 납땜하고 다시 연결해서 배터리 장착해서 시동 걸어보니까 이렇게 선명하게 14.45 이렇게 나오죠. 아, 이렇게 되면 지금 여기 보시면 요게 발전기입니다. 여기서 전기를 발전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쪽 배터리 쪽으로 저장을 시키죠. 그래야지 우리가 운행하고 나서 또 시동 끄고 했을 때 다시 시동을 걸 수 있는 게 배터리에 저장이 돼서 그렇게 전기가 저장된 상태에서 스타트 모터로 키를 온 했을 때 전기가 전달되면서 스타트 모터가 돌면서 엔진을 구동시켜주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보시면 지금 요 배선이 끊긴 건데 이 배선이 원래는 이렇게 짧게 돼 있었어요. 이렇게 직선으로 짧게 연결돼서 너무 배선이 짧게 현대자동차 회사에서 좀 짧게 해서 엔진이 좀 유동이 있으면 땡겨져서 몇 가닥만 남아 있어서 이런 발전기 불량, 충전 불량으로 이게 어제 새벽 한 2시경에 입고가 돼서 오늘 아침에 이렇게 진단하여 발전기를 수리하게 되면 신품 같은 경우는 한 35-6만원 갑니다. 또 재생품 같은 경우도 이게 한 20만원 정도? 그러니까 이렇게 점검을 한 상태에서도 발전기에서 충전이 안 나오면 이렇게 14.4545까지 나오죠. 너무 잘 나옵니다. 이렇게 되면 잘못하면 소비자분들이 바잉도 아니고 소비자분들이 정비사분들이 진단을 잘못했을 경우는 발전기를 교환하고도 오진이 될 수 있어요. 발전기를 교환했는데도 충전이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14.49, 뭐 45, 13.8 이상만 나오면 14.5까지 정상 범위거든요. 발전기 갈았는데도 뭐 12V 뭐 이렇게 나오면 이거는 발전기는 잘못 간 거죠. 그러니까 정비사가 진단을 잘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배선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차주분은 발전기 안 갈고 제가 배선 하나로 이렇게 시간은 좀 많이 걸렸지만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정비해서 이제 내보낼 겁니다. 이렇게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